자,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게요. 네, 블록스 PC입니다. 진짜 드디어 이 할로윈 에센스를 뽑았습니다. 일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이도류 갖추면 블루키타 얻는다 했었죠? 이도류 갖추면 블루키타 3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도류는 퀘스트를 깨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투시타 퀘스트, 그리고 엠마 퀘스트는 일단은 아무에게나 5만 딜인가 3만 딜인가 받기, 그리고 거의 모든 몹에 랜덤하게 이제 보라색 표시가 뜨는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없애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로윈 보스에게 죽기. 근데 할로윈 보스가 지금 한 30번 뽑았는데 안 나오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으아, 진짜 원래 뼈를 다 브루키타 모으려고 써야 되는데 지금 뼈 모으려고 이제 열매도 떡에서 부처를 바꿨거든요. 아, 진짜 떡 개좋았는데 진짜. 으아, 이 망할 놈. 자, 갑시다. 드디어 리퍼한테 죽으러. 자, 죽으러 들어가자. 원래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 실패해가지고 다시 찍어요. 이거지. 자, 여기서 토치가 있거든요. 이런 몸 나와가지고 얘네들 잡으면 됩니다. 이 할부만 빨리 나왔어도 금방 끝났을 것을. 예. 자, 이렇게 퀘스트를 깨면은 이 알루카드 프래그먼트가 나오는데 이 보따리 회수해주고 여기다가 보석을 만들면. 오케이. 너는 진짜 뒤졌다. 참고로 얘는 투시타나 엠마로만 때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딜안 들어가죠, 이 친구 보면. 어라? 오, 뭐야. 잠깐, 뭐야. 자, 이거 뭐야. 자, 아이템 하나 들어왔거든요. 오. 자, 아이템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다. 찐 이도류. 이거지. 자, 얘 마스 키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도류를 다 키우기 전에 제가 소울기타 퀘스트를 다 깨놔가지고 이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이거지. 자, 일단은 재료 다 모았으니 가축면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예스. 와, 드디어 가축면이다. 오케이, 이러면은 세개다 마스를 키워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코코아 성배를 먹어가지고, 자, 각성 카타고리 들어가자. 제가 전에 이도류 얻으려고 하다가 풀몬에 미라지 떴는데 제가 그때 유리 조각이 없어가지고 못했거든요. 이건 아니지. 아니 진짜. 나이스! 자, 그리고 진짜 필요한 이거, 이 거울이 자차각하는데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떡집을 살 권한을 얻으러 갑시다. 잠겨있는 문이 있죠? 여기다가 이거 하면 들어오고. 오케이, 이제 내 떡집을 살수 있는 권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드디어 이세 개를 다 키워왔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스탯은 내 주먹이랑 총에 찍혀있고요. 그래서 검 스킬은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갖추면 내 평타가 살짝 무지개 색깔이 나오고요. 일단 첫 번째 스킬. 이야, 이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꾹 누르면은 바닥으로 쾅 찍고, 만약에 짧게 누르면 팡 날립니다. 자, 그래서 C가 딱 잡아가지고 팡 때린 건데 이게 진짜 겁났어요. 그리고 이게 콤보 하기도 살짝 좋은 게, 일단은 맞추기가 쉽고요. 검은색을 키고 있어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도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도류는 네, 무장색이 겁나 멋있어요. 일단 첫 번째 스킬 딱히 모으고 빵 날려서 팡 터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도류 X 스킬. 자, 기를 모아요. 그리고 상 날아가고 뱁니다. 참고로 이게 차징을 하면 할수록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좀 차징 시간을 고려해서 써야 됩니다. 일단 세 번째 이 브루키타 최강의 총이죠. 빵. 이게 기본 평타가 범위가 넓어가지고 가끔 견제형으로 써도 됩니다. 얘는 살짝 딜보다는 살짝 콤보 유지용? 자, 그래가지고 얘 스킬은 Z. 빵.
그리고 X 스킬을. 아, 이거지. 이거지.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걸 얻었죠? 이 거울을 이제 4차 각성이다.